데이트레이딩을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대형주 돌파하는 종목 평균보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종목들을 스크리닝하기 위해서 좀 쓰는 것 같고 시초가를 회복한다 요 케이스에서 82,000원 손절선으로 잡고 전일 정고점 부근에서 1차적으로 목표가를 매도해주고 거길 지지해주는 모습이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커플링 매매의 타이밍이에요. 동객님 맞습니다. 제가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거래하면서 좀 어렵다고 느낀 게 아무래도 모든 투자자의 어려움이지 않을까 싶은데 종목을 고르는 게 진짜 어려워요. 누가 그냥 종목을 골라주고 그 안에서 그냥 내가 거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계속 들더라고요. 이런 걸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? 사실 뭐 종목 선정하는 것 자체를 누구한테 의지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다면 조건 검색식을 활용하는 것 정도일 것 같은데? 저도 들어본 적은 많은데 솔직히 한 번도 써본 적은 없거든요. 그게 정확히 어떤 기능을 하는 거예요? 조건 검색식이라는 게뭐 대단히 특별한 건 아니고 증권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필터링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 우리가 뭐 쇼핑하거나 검색할 때 내가 원하는 상품이나 정보를 더 효율적으로 찾기 위해서 필터링 기능 기능을 눌러서 설정한 다음에 검색을 하잖아. 이것도 약간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. 그래서 자기가 이제 설정한 특정 기준이나 조건에 따라서 종목들을 검색할 수 있는 거지. 그래서 보통 주식 가격이나 거래량, 뭐 최근 몇 거래 동안의 변동률, 시총,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자기 입맛에 맞게끔 거래할 종목을 선별하는 데 도움을 받는 필터링 기능이지. 에어비앤비 할때 그냥 우리가 쓰는 거랑 똑같다고 보면 돼. 사실 집 전체를 쓰고 싶다, 에어컨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잖아. 자기한테 기준만 있으면 조건 검색식이 좀 더 효율적일 수 있겠네요. 매매할 종목을 고를 때. 그렇지. 그래서 완전 초보자가 쓰기엔 사실 뭐 불가능하고 조건 검색식이라는 기능 어떻게 보면 내 기준대로 설정만 정밀하게 해놓으면은 내가 직접 종목을 스크리닝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잖아. 실제로 내가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종목을 하나하나 뜯어볼 수도 있지만 그게 너무 많기도 하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검색식을 사용하면은 좋은 거지. 기준이 서 있다는 전제. 그리고 또 종목을 모니터링할 때 자신만의 특정 기준을 설정해놓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특히 향수시장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 있지. 근데 이제 자기만의 기준이나 이제 원칙이 없거나 그럴 때는 사용하면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하고 필터링하는 기준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쓰겠어? 옷 살 때도 내가 무슨 사이즈가 맞을지를 모르는데 필터를 적용하네. 그건 말이 안 돼. 커뮤니티나 이제 유튜브에서 뭐 검색식 조건 같은 걸 공유하고 심지어 이걸 뭐 유료로 판매하는 곳도 많이 있는데 물론 뭐 조건식이 자기가 하는 매매에 맞아서 뭐 잘 사용하고 수익도 낸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는 사실 거의 드물다고 보는 게 현실적인 것 같고 나는 개인적으로 자기가 실제로 공부하고 뭐 매매도 좀 해보고 생기는 스타일이나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 때 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발전 가능성이 높고 우리 채널에 나왔던 공도수자님도 어떻게 보면 검색식이 조금 더 진화된 버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. 약간 반자동으로 하는. 그렇죠. 필터링하고 사실 마지막 이 종목을 거래할지 말지는 자기가 결정하는 거니까. 약간 좀 깨져봐야 알 수 있는 거네, 유효한지 어쩐지. 그치, 아무래도. 동강님도 조건 검색식 매매할 때 좀 쓰시나요? 그렇게까지 자주 이용하는 것까지는 아니고 물론 지금도 여기에 모니터 앞에 이렇게 한쪽 파트에 있긴 한데 종종 사용하긴 하지. 근데 나는 아무래도 뭐 데이트레이딩을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장중에 이제 빠르게 원하는 종목을 필터링하기 위해서 사용하거든. 그래서 보통 이제 4-5% 이상의 이제 급격한 변동을 보이는 대형주 그리고 52주 신고가 뭐 신저가 돌파하는 종목 거래량이 5거래일 평균보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종목들을 스크리닝하기 위해서 좀 쓰는 것 같고 보통 내가 이제 거래하는 종목들이 그런 쪽이 많이 있으니까 관심 종목에 넣고 보통 시총 1조 이상 기준으로 한 달 동안 52주 신고가를 돌파한 종목이라던가 5분 봉 기준으로 0봉전으로 설정한다 그러면 현재 봉을 기준으로 삼는 거거든. 그럼 0봉전 마이너스 3% 거래량이 얼만큼 포함한 상태로 스크리닝 되게 설정해놓는다 이러면 갑자기 급락하는 주식에 대한 이슈를 파악할 수 있지. 그러면 이제 그 종목 찾아보고 노이즈다 라고 하면은 매수 할 때도 있었고 LG 화학이 옛날에 공장에 불이 났대 막 그래서 5분 만에 5% 넘게 빠져 시총 몇십 주짜리가. 근데 막상 찾아보고 불난 공장에 뭐 매출 기여도 생산량이 뭐 전체 매출 기여도 1% 안 돼. 근데 시총에 뭐 5% 7% 날라가고 있어. 이러면 반등할 수 있는 거잖아. 그 공장 진짜 날라간다 하더라도. 근데 심지어 큰 화제도 아닌데 이제 그런 이슈로 순식간에 빠져. 그 순간은 비효율성이니까 트레이딩에 사용하기도 하고. 대형주가 5분 안에 5% 이상 빠지는 게 엄청 흔치 않은 일인가 보네. 흔치 않지. 몇십 주짜리나 특히 대형주들은. 최적 시즌에 그나마 유난히 좀 있고 나머지는 별로 없지. 근데 검색 식 자체로 이제 추린 종목이라고 해서 크게 매매할 때 유리한 종목이다 이렇게는 또
볼 수는 없는 거라서 내가 거래하기 이제 편리한 종목들을 빠르게 추리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지. 스캐핑 하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많이 쓸 거라고 생각해. 스캐핑 하시는 분들은 어떤 걸 주었어요? 근데 요즘에는 많이 안 쓸 거라고도 생각이 드는 이유는 이제 그런 기능들을 증권사에서 너무 많이 잘 잡아줘가지고. 아 그래요? 예를 들면 뭐 실시간 조회수 순위 막 이런 것들을 HTS에서 기능적으로 다 보여주기도 하고, 요즘에는 관련주를 미리 뽑아주고 전체 상승률을 HTS에서 섹터별로 세분화해서 보여주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그냥 다 나눠주는구나. 옛날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했던 그런 검색식들의 기능들, 중요했던 것들은 편리하게 다 증권사에서 만들어 놔가지고. 요즘 사람들이 이게 불편하다고 하는데, 요즘엔 이제 증권사 전화하면 사실 다 센터에서 알려주는데. 아, 전화를 하면 알려줘? 전화하면 만들어줘. 심지어 만들어준다고? 원격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이런 조건으로 거래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만들어주게 돼. 30분 안에 5일선 터치했다가 그 밑으로 안 빠지고 다시 올라가는 거 만들어줘요? 그럼 만들어줘. 진짜로? 와 대박이다. 그럼 원격으로 내 마우스 연결해서 이렇게 만들어줘. 아 이거 영상 나가면 내일부터 증권사 이거 ARS 이거 큰일 났는데. 그게 업인데 뭐 하는 거지. 그러면 초보들이 이 안에서 보면 이를 확률은 좀 줄어든다 이런 조건 정도는 있을까요? 국가님 생각하시기? 펀더멘탈적인 기준도 너무 좋은 것 같고, 한국 주식은 옛날에 상폐당한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시가총액 크기 자체를 난 많이 넣었던 것 같아. 투자 주의 종목, 추가 경고 종목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위험하다라고 판단하는 것들, 그러니까 증거금 100% 종목 이런 것들은 증권사에서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설정해놓은 것들이기 때문에, 요즘에는 그런 게 좀 상대적으로 훨씬 적어지긴 했지만 뭐 하다가 거래가 멈추는 경우가 옛날에 있었거든. 그럼 렉 걸린 줄 알았는데 갑자기 워카실 멈추는 거야 하고 있는데 렉 걸렸다. 뭐야 이거 하고 컴퓨터 껐다 키면 아직 멈춰있네. 이런 상황이 옛날 비일비재했어. 그래서 코스닥 하다가 포지션 딱 잡았는데 갑자기 멈춰. 그러면은 갑자기 뭐 잡은 잠식 뭐 공시 나오는 건데. 와, 그거 돈 못 빼요 그러면? 못 빼지. 와. 환불 어떻게 하나 이 친구야. 아 이거 산지 30분 안 되는데. 안 돼요 어떻게. 전화요? 진짜 그런 마음이 되긴 하지. 옛날에 그런 일들 많아서 그런 기준들을 많이 포함하긴 했지. 근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조금 상대적으로 적긴 하지.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또 전화하시겠네요. 네 전화 많이 괴롭히세요. 아 이거 저 단타 잘못 키는 거 빨리 이거 해주세요 빨리. 전화 내가 받는 거 아니니까. 전 가 잡으러 가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죄송합니다.